안녕하세요. 요리만 하니까 지겨워서 오늘은 7080 세대도 예뻐지자 하는 컨셉을 가지고 화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인들도 예뻐질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 보면 외국 노인들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색조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볼때 정말 노인들이라도 다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우리나라 7080 세대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얼굴들이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색조 화장하는 것을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눈썹은 문신을 하고 또뭐 저기 루즈만 약간 바르지 다른 색조 화장은 하나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색조 화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싸고 좋은 국산 화장품을 쓰자. 예. 저는 제 피부가 악성 건성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얼굴이 막 땡기고 그래서 젊을 때는 랑콤만 썼어요. 랑콤 제니피크 뭐 이런 에센스 같은 거를 쓰고 국산 화장품은 하나도 쓰질 않았습니다. 근데 70대가 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피부가 이제는 더 이상 재생도 안 되고 점점 더 주름살만 늘어나고 이래서 그러면 싸고 좋은 국산 화장품을 찾아보자 해서 제가 국산 화장품을 닥치는 대로 사서 써왔습니다. 국산 화장품도 외제만큼 비싼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를 사지 말고 싼 거를 사자. 그래서 제가 발견한 화장품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 두 가지입니다. 화장품 회사가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미샤. 이 미샤 제품은 젊은 애들이 선호하는 저렴한 화장품이죠. 그런데 써보니까 정말 흡수도 잘 되고 좋아요. 제 생각에는 7080 세대나 아주 어린 세대나 거의 화장품 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분이 많은 것보다가 수분이 많고 흡수가 잘 되고 이런 화장품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쓰는 화장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안을 해야 되겠죠. 나갔다 오면 꼭이저 미샤에서 나오는 이 울트라 하일론이라는 제품이 좋아요. 이거는 뭐 하는 건가 하면은 화장하고 나갔다 와서 화장을 지우는 크림 타입의 세안제입니다. 예. 크림 타입의 세안제. 깨끗이 닦아냅니다. 닦아내고 난 다음에 이 폼클렌싱을 가지고 세수를 하죠. 지금 제가 세수까지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뭘 쓰는가 하면 일주일에 두 번은 이 울트라 히알론이라는 이 각질 제거해주는 세안제를 씁니다. 이 각질 제거가 굉장히 좋아요. 노인들은 각질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이 좀 피부가 두꺼워 보인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 이 각질 제거를 잘안 해줘서 각질이 쌓이고 쌓여서 이 굵은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각질을 제거해줘야 돼요. 각질이라는 게 뭔가 하면, 각질이, 주기가 있어요. 사람은 보통 28일 만에 각질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부가, 우리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속에서부터 재생이 되면서, 겉에 있던,
오래된 각적이 피부는 떨쳐냅니다. 그래서 떨쳐내서 나오는 것이 하얀 각질입니다. 그 각질을 28일에 한 번씩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너무 많이 각질을 제거하면 이 피부가 놀래서 이 무슨 일인가 해서 각질을 자꾸 벗겨내서 피부가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자, 몸은 각질 제거하기 위해서 때를 밀면 되죠. 얼굴은 이태리 타월 같은 걸로 이 얼굴을 저기 때를 벗겨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제품을 한번 써보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네, 이게 크림 타입입니다. 이폼 클렌징으로 세수를 깨끗이 하고 물기를 싹 닦아내고 이거를 얼굴에다 이렇게 바르세요. 살살. 너무 박박 문지르면 안 됩니다. 살살 이렇게 바르세요. 가까이 가볼게요. 자, 제 얼굴 보이시나요? 네, 벗기십니다. 이거를 저는 또 손에도 사용해요. 손에 워낙 저는 손이 안 예뻐요. 그래서 손에도 각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손에도 이렇게 해보면 손에도 각질이 하얗게 벗겨지죠. 이 각질을 벗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이렇게 뭐 빡빡 문질르지 않아도 살살 이렇게 문질러도 이 각질이 벗겨집니다. 아, 이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면 됩니다. 자,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와서는 스킨을 발라야 되죠. 근데 이 미샤에서 나오는 타임 리볼루션이라는 이 스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에센스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두 개. 이거는 패드입니다. 패드. 예. 이 패드가 있어서 세수하고 와서 금방 이 패드를, 집기가 있는데 없어졌다. 집기가 있는데 없어졌네요. 이 집기가 붙어 있습니다, 위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패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 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싹 닦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볼에서부터 항상 넓은 부분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결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닦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마는 이렇게. 이렇게 닦으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촉촉한 게 좋아요. 스킨에 적셔져 있는 이게 패드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원래 목도 다 닦아주시고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눈은 이렇게 살짝만 닦아주시고. 근데 이마는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닦아내시고, 남으면은 손도 닦으세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 스킨을 바릅니다. 스킨, 손에 따라서. 항상 볼부터 먼저 발라주세요.
볼 바르고, 그 다음에 이마 바르고, 이마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코. 코랑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입가. 이렇게. 목도 바르고. 이렇게 발라주세요. 아, 그 다음에 바르는 게 이거 에센스입니다. 네. 에센스. 이 에센스는, 이 리볼류션 이 라인에 에서 나오는 에센스입니다. 이 에센스를 이렇게 눌러서 그러면 스포드가 위로 올라가요. 네, 한번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발라주면 돼요. 한번 해서 모자라면 조금 더, 두번 정도. 그래서 이 에센스가 다 먹어 들어가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저는 피부가 아주 악건성이에요. 그래서 전 빼로 피부과에 갔더니 피부과 선생님이 피부가 너무 얇아서 잘못하면 점을 빼도 부작용에 의해서 그 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점을 안 빼시고 그냥 사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피부과를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악건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성 정도로 바꾸기 위해서 70대에 지나면서부터 이 국산 화장품을 사서 수시로 바릅니다. 네. 좀 땡긴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또 두들려주고 그리고 또이 팩도 얼굴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좀 누워 있고 이러면 피부가 많이 촉촉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바르고 나면 로션을 바르든지 아니면 영양크림만 발라도 되고 로션을 바르고 싶으면 로션도 바르고 이거는 제가 지금 이 타임 리볼루션에 로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라인 초공진 라인에 로션을 씁니다. 쓰고 있습니다. 로션을 조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로션 바르고 그 위에 영양크림을 바르면 됩니다. 이게 영양크림입니다.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화장품 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화장품도 좋지만 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제 다 발랐습니다. 끝이에요. 여기에 이제 화장을 하면 됩니다. 화장하는 거는 다음에 찍을게요. 이 미샤 홈페이지가 에이블샵이라고 홈쇼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카톡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 다 하시죠? 우리 7080도 카톡은 다 합니다. 그러면 카톡에서 미샤를 찾아서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면 100원 화장품 비싼 것도 100원에 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처음 가입하면 한 번만 그냥 100원에 이런 거 하나 사세요. 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번만 쇼핑을 하면 그 다음 달에는 50% 쿠폰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제 이거 같으면 한 4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이게 50% 하면은 2만 원이면 사는 거죠. 네.
50%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특별 세일을 할 때는, 원 플러스 원을 합니다. 원 플러스 원. 그래서 저는 원 플러스 원할때 친구랑 같이 이두 개를 사서 서로 하나씩 놓습니다. 네, 이번에 친구를 그렇게 해줬더니, 한참 만에 만났더니 얼굴이 많이 촉촉해지고 좋아졌어요. 네, 이 화장품을 소개하는 거는 제가, 이 화장품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싸고 좋아서 소개하는 겁니다. 예,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화장품을 속는 셈 치고 한번 가격이 싸니까 이거 다 해도 외제 화장품 영양크림 하나 값밖에 되질 않습니다. 7080 세대는 더 이상 주름이 없어진다거나 보톡스를 넣으면 주름이 없어지겠죠. 근데 보톡스 넣으면 나중에 나이 들면 보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보톡스 넣지 마시고 화장품 많이 듬뿍 발라보세요. 값도 쌉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화장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뻐지세요.